우리 처음 만나지? 하이하이. 제시어 3개를 뽑은 후에 제시어를 넣어서 60초 동안 자유롭게 자기소개하기. 오. 오. 맞아, 민지 이거 잘하잖아. 키가 준 제시어를 내가 넣어서 자기소개를 하면 되는 건가 봐. 자, 첫 번째 제시어는 여신이야. 정말 나 같은 제시어를 줬다. 자, 두 번째 제시어는 2022년이야. 내년이네. 내년이야, 여신이 어떻게 연결될까? 중요한데 이거 마저 나 같은 뭐야? 제시어가 나왔네. 귀여움. 와, 어렵다. 속이 안 좋은데. 2022년에는 우리 라키들과 함께 여신 같고 귀여운 민지가 함께 더 좋은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. 잘 부탁해. 아직 안 끝났어. 귀여운 여신 민지야. 왜? 60초 동안 해야 되거든. 아, 그러면 내년 활동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,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수도 있잖아. 잠잠해져야 돼. 그래서 우리가 해외까지 가서 열심히 해외에 있는 라키들, 국내에 있는 라키들 모두를 사로잡아 주겠어. 이 귀여운 여신 민지를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고, 다른 멤버들도 완전 다양한 매력이 있는 거 알지? 우리 시크릿 넘버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빨리 입덕해. 그리고 우리 꼭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고 우리 재밌게 놀자. 아직도 시간이 남았네. 라키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, 요즘 정말 라키들 덕에 너무너무 행복해. 우리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. 귀여운 여신 민지 많이 사랑해주고 시크릿 넘버 화이팅! 시크릿 넘버 화이팅! 라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. 딱 하나만 보여준다면? 내비지. 내가 그 얘기 했어. 아, 내가 또 진이 언니 못지않게 랩을 잘하거든. 근데 어디 가서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그냥 노래를 불러줄게. 라키들도 가장 그걸 원할 것 같거든. 나는 아이유 선배님을 진짜 좋아해. 그래서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를 한 소절 지금 딱 깔끔하게 불러볼게.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. 여기까지 불러줘. 왕복 듣고 싶으면 좀만 기다려. 입덕해. 라키들의 인소 주인공 민지야. 감정을 살려서 인터넷 소설 명대사를 읽어줘. 어머. 이거 멤버분이 한 분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해줄게요. 네. 야, 박진이. 너 왜 울었는데? 양파 썰다가. 아니 그러니까 왜 울었냐고. 아,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? 너 내가 양파로 보이냐? 네, 감사합니다. 빨리 넘어가시다. 지금 이해했어. 자, 미션! 얼굴 천재 민지표 이모티콘 챌린지입니다. 여기 내 앞에 이모티콘이 많은데 이걸 내가 따라해야 하는 건가 봐. 자, 첫 번째 뽀뽀하는 이모티콘. 이 눈썹이 포인트네. 잘 봤지? 귀엽다. 두 번째 물방울이야. 물방울이야. 자, 세 번째 절규. 뭉크의 절규. 자, 네 번째 내가 자주 놀래 또. 그리고 이거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거 뭘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보이게 해야 돼. 일단 입이 일자여야 되는 것 같거든. 잘했어요. 와, 너무 좋다. 자, 여섯 번째는 또 하트가 있네. 나는 그럼 특별히 영상 편지를 남겨보도록 할게.
내가 시크릿 넘버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락키의 존재를 알긴 했었어. 근데 그때는 그렇게 락키가 막 이렇게나 많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? 근데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내가 진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락키가 정말 많은 사랑을 줘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.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락키들한테 받은 사랑을 몇 배로 돌려줄 수 있게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귀여운 여신 민지가 되도록 할게. 그러니까 락키들 기다려줘. 정말로 많은 사랑을 주도록 할게. 행복하게 우리 잘 해보자. 화이팅! 잘해보자. 짠. 락키 여기 우리 팬사인회 오느라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소리 들었어. 내년 되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으니까 노력 열심히 해야 돼. 우리 또 보자. 안녕.